안녕하십니까 주님 여러분, 내가 문화유산이 되어 전하는 문화유산 이야기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관이는 말을 못하는 대신에 그림으로서 국보 1호에서부터 5호까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애화가의 국보 서명입니다. 나는 국보 1호에서 5호입니다. 나는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남쪽 정문입니다. 숭례문 복원을 위해 소나무를 기증한 국민의 힘이 돋보였던 모 1호입니다. 나는 국보 2호 서울 원각사지 시측 석탑입니다. 탑골공원의 대리석 사리탑이지요. 조선시대의 걸작품인 석탑입니다. 국보 3호는 북한산 진흥원 순수비입니다. 새로운 영토에 세운 비석입니다. 지금 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나는 국보 4호 여지 고달사지 승탑입니다. 고달사지 터에 있는 승탑이지요. 원감대사 묘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국보 5호 통일신라시대 쌍사자 석등입니다. 나는 법주사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상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화유산을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